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 내 마음에 담겼다,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그 여러분 좀 답답한 문제 있잖아요. 안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을 할 때에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가 왜 왔고 그 문제를 왜 주셨으며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기도 제목 여러분 많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좀 돼야 되겠고요. 친구 관계도 있고요. 가족도 좀 잘 돼야 되겠고요. 내 미래 진로도 좀 발견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죠?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딱 띄워놓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지? 여러분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는 점점 깊어져요. 그 문제는 점점 더 무거워져요. 왜? 하나님이 이 절대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문제라니까요. 그 여러분 많은 노력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야, 해보겠다 이제. 그래, 내가 새 힘을 얻고 해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도 있죠. 그거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결심했는데 넘어지는 나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렘넌트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또 그런 문제가 올 렘넌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데 내 상황은 이런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요. 그건 그거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꾸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잡혀있고 묶여있고 함정에 빠져있고 덫에 잡혀있고 여러분의 각인뿔이 체질되는 게 너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에 묶여서 생각하고 발버둥치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잠깐 멈추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 목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도 사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옛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사춘기가 심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날라차기를 했다니까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퍽 가슴팍에 날라차기를 맞고 현관문에 퍽 이렇게 홍콩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하고 맨날 싸우지, 성적은 개판이지, 친구들하고 맨날 문제 펑펑 터지지, 그 내가 짝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 여자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지, 여러분 뭐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세요. 그때 역사하세요. 그럼 내가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하나님 내가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교회 임원 기도도 얼마나 새벽 예배도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게? 뭐겠습니까? 그거 성공하라고 하셨습니까? 잘 나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사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브라함한테 줬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뭘 원했냐 하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가 멈추기를 바랬어요. 우리 아빠가 왜 죽었지? 우리 형이 왜 죽었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지? 여러분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믿음의 여정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네, 여러분, 모세가요, 막,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왕자인데 그 왕자의 왕위를 누리지 않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 고난과 고통받기를 자기가 원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그러니까 모세가 훌륭하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왕자였어요. 여러분 그 배운 지식과 학문과 여러 가지 무술과 가진 배경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근데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갖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모세가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늙은이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 늙은이 한 사람이 저 미국 같은 세계 최강대국인 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옵니까? 모세가요 100명 있어 왕자였던 모세 1000명이 있어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나이가 다 들어버린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고 여러 가지 뭐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참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또 살펴봅시다. 자, 왕상 19장에서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을 보면요. 이게 엘리야가요. 막 그 시대에 지금 애굽 우상과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합과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기도하니까 그 수백 명의 그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막 목을 팍 치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안 됩니까? 솔직히. 뭐가 안 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돼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훌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나쁜 짓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주려고 하신 것을 붙잡은 자들이 걸어가는 절대 여정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내가 막 열심히 여러분 그 평생 열심히 고생하다 끝나는 거고요. 믿음의 여정이 있다라니까요. 믿음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절대 언약이길래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는데. 창세기 1장 2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디에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 흑암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잘 나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 바로 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 갖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적 올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자,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십니까? 성공하라고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7절. 뭐라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절대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이게 한 장인데 여러분 이 절대 언약이 있으니까요. 노아가요. 조롱받으면서 산에다 방주 짓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막 놀려도 욕하고 조롱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거를 감내하고 감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견디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을 보고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명 이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으니까 그거 뭐 노해가지고 왕이 노해가지고 얘네들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절대 여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네 사네 하나님이 살려주시네 마네 여러분 그게 지금 그렇게 수준 낮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시냐 해결하시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정을 간다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나를 살리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조서에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예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도 문 창문 팍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절대 여정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붙잡혀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복음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14절에서 17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가야 되느냐. 지금 로마에서부터 모든 흑암과 우상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현장을 바울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면 바울이 죽거든요. 심판받고 막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도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요? 절대 여정인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이 헐떡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눈이 멀어 소경이 되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거든요. 절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나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해가 어떻게 멈춰요? 강이 어떻게 갈라지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성이 어떻게 와 이랬다고 무너집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이것만 원하잖아요. 그렇죠? 요거 일어났으면 좋겠죠. 아니요, 여러분. 이것부터 하세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 알기 원하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여러분들을 현장에 보내실 건데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정말 그런 비어있는 현장으로 여러분 보내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생명이 없고 복음이 없고 흑암 가운데 엮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자들은 그 현장을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렘넌트입니다. 한 시대에 이 한 명의 렘넌트가 이 시대를 구해낸 거예요. 요셉이요, 그렇죠? 모세가요. 엘리사가요, 다윗이요, 바울이요, 여러분 살려낸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내 지금 학교 성적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는 본론도 서론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묶여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려야 되거든요. 아, 저는 무슨 시대를 살려요. 그냥 월급 한 2-300 받고 좀 많이 받으면 500 받고 사람들한테 조금 잘 지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래요. 여러분 행복이 안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질문하지 않을 때는 행복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알바비 얼마 받습니까? 8천 몇백 원 받습니까? 행복하죠. 그렇죠? 행복하죠. 8천 몇백 원. 그 100원 더 준다는 데 있으면 알바 자리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 100원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거 행복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교대의 메시지예요. 여기까지가 선교대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사 이 절대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시대를 살리는 그 렘넌트로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잘 되는 거 그거 문제 아니잖아요.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본론을 되게 짧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요.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다가 하나님께 처맞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돼.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한테 비벼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건든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누리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가 넘어뜨린 거예요. 어떻게 넘어뜨려요? 속여서. 하나님 떠나도 괜찮아.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야, 뭘 세상을 살려. 성공하란 말이야. 여러분, 사단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간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이 마귀가 원래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원수 대적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천지 원수라니까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가
이 정말 얘가 힘이 세요. 어떤 힘이 세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릴 자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을 넘어뜨려 그 사람을 지배해서 세상의 왕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았느냐? 사람을 넘어뜨려서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 죽음의 세력, 세상의 세력을 붙잡게 된 거예요. 마귀가 되게 세요. 그래서 근데 이 마귀가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왕국을 만들었느냐? 우상 숭배해야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야지만 마귀를 섬겨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계속 재앙 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계속 사망의 두려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마귀의 노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살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요한복음 1장. 자,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빼내셔야겠습니다. 다시 구원하사 하나님의 뜻,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세상 살리는 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죄가 많으셔서 죽으셨냐? 아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여기 있었던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빠져 있었던, 여기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그 나는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날에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야겠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 아니라니까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날에 이건 나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날에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쵸?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저거 믿잖아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저 사실을 믿는 날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늘 보좌 위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시사 길이 되어주시사 생명이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계세요.
내 마음이 미혹되고 유혹되고 완고하게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사 참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지금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시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냐? 자기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지금 여기에 목사님을 사랑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렘넌트 있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는 내가 내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진 않죠? 그렇죠? 알아요. 저도. 그래요. 자, 여러분. 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제사장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연약한 걸 아신다니까요. 지금 그 제사장께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여 오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신다니까요. 긍휼의 제사장을 믿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 대제사장이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니까요. 이 제사장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계십니다. 보좌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야. 보좌에서 주시는 그 은혜. 자, 여러분. 지금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저 시스템 속에서 자꾸 재앙이 돌아가게 하고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는 일, 자기의 백성을 저 마귀의 손에서 해방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마귀의 나라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천만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권능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날 내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나와 민족과 이방을 살리는 언약 속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